캐나다에 13살 때 이민을 왔거든요. 한 2000년도쯤에 이민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잘 살다가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못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와서 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그 이보영 토킹 클럽이라고 애들 가르치는 영어학원인데 진짜 막 100, 월 120만 원, 13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게 보람찼어요. 그냥 애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는 게. 근데 그거를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나 어떻게 뭐 해먹고 살지? 진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가지고 다시 캐나다에 왔어요. 2016년 말에.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으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된 게,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로 락다운 되면서 이제 회사들이 다 원격 근무를 하는데, 제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AMD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모든 게 원격으로 변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다 컴퓨터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컴퓨터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막 현장에 나가서 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을 잘탄것 같고, 어쨌든 되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선택이에요. 정말 좋은, 제 인생을 바꿔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게. 그래서 정말 20대를 목전에 두고, 30대를 목전에 두고, 대학도 다시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정말 많은 걸한것 같아요. 지난 7년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냥 20대 시간을 많이 버린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은 분명 이제 기회가 올 건데 그 기회를 본인이 잡아야지 남이 떠먹여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캐나다에 이민을 온 입장이지만 그냥 바로 정착을 수월히 한 것도 아니고 한 되게 오랜 시간을 방황을 하면서 제 길을 찾았고 그냥 캐나다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